뭐 전세 가격에 어떤 그 향방을 이제 뭐줄수 있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전세값도 이제 곧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이제 할수 있다고 보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전세 시장이라는 게 전세 시장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매 시장과 어떤 그 메커니즘상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이런 저런 그 상황 하에서도 뭐 코로나 이런 상황 하에서도 매매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수 있었던 또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좀 이렇게 위로 좀 밀어 올려 준다라고 할까요? 자, 이런 역할들을 이제 계속 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매 시장도 조금 뭐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정말 전세 너마저, <laughs> 전세마저 지금 좀 주춤주춤 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부다 지금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수요자 우위로 바뀐다라는 게 과연 뭐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줄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전 아파트 값 계속 그렇죠. 상승 랠리만 해왔던 게뭐올한해 전부다 뭐 그런 기억일 텐데요. 자, 지금 뭐한 8월을 거의 꼭지점으로 해서 지금 9월, 10월 들어서 이제 주춤주춤 하더니 지금 뭐 이제 이번 주 상황을 보자라면 0.13%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0.13이라면 이제 거의 이제 0 쪽에 좀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9주 연속 계속 하락폭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지금도 0.13%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락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이제 상승 쪽이긴 하지만 숫자가 계속 영 쪽에 수렴해 가다 보니까 결국 0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어떤 뭐 전망들을 할수 있어서 뭐 하락 쪽에 좀 무게감이 실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숫자는 거의 1년 만에 가장 또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유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뭐 전국 아파트 값을 좀뭐 이렇게 좀 이끄는, 좀, 바로 미터가 되는 서울 시장이 어떠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이라든지, 지금 뭐 마포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미 성지, 그 상승률이 지금 제로다. 자, 상승률이 제로라는 거는,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 있는 바로 그뭐 거의 기준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위태위태 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노원이나 뭐 성북 같은 경우에도 0.01이라고는 하지만 뭐0 0 2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미 거의 뭐 보합 상태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북 같은 경우에도 0.03%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한강 이남 쪽보다는 아무래도 한강 이북 쪽에서 좀더 지금 뭐 계속 좀 하락. 뭐, 좀, 거의 그 지점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다들 좀위태위태하게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권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동두천 쪽이 처음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동두천은 뭐 이번주에는 다시 지금 0%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주에는 또 광명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이너스 0.01%기 때문에 거의 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광명 같은 경우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제로제로. 제로... 보합권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서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거의 준강남권에 해당하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상승 폭을 엄청나게 키워왔던 곳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쪽에서 보자라면 아, 이제 이것이 또 지금 경기권 전체 쪽에 좀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또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성남 지금 수정구하고 안양 만항구라고 하면 그렇죠 대표적인 거의 뭐 중강남권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도 0%가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딱 멈춰섰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라면 결국은 서울권에서 지금 많은 곳들이 0%대 이쪽에 지금 거의 와 있고 지금 광명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안양 쪽에서도 마이너스나 지금 0%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조차도 지금 계속 좀 위태위태한 제로로 가느냐, 뭐 마이너스로 가느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쪽을 조금 더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지금 서울 쪽에서 매매 시장 쪽이 왜 이렇게? 제로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매매수급지수라는 바로 선행지수 때문에 그렇다. 자, 결국 매매수급지수라는 것은 매도인들, 그렇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지금 많다라는 거거든요. 100 이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0에서 떨어졌던 게 지금 99.6쪽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뭐, 금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좀 조정이 되면, 자,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격은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들은 그 내려간 가격에 매수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좀더 냉담하게, 그래서 99.6에서 98.6에서 98까지 갔다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96.4까지 지금 계속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매수세가 지금 좀 냉담하게 돌아섰다. 계속 이것이 좀 얼어붙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좀더 하락 쪽에 자꾸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도 보자라면,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쪽이에요. 아직 하락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울이 0.1%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은 보이고 있지만 이 상승률조차도 우리가 8월 정도하고 비교를 해보자라면 8월이 약한 0.2%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8월하고 지금 불과 한 3, 4개월 전만 비교해도 거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폭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좀 하락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이거죠. 지금 2년 거의 2개월 만에 전세 수급 지수마저 자, 지금까지 매매 시장을 계속 떠받치고 있었던 게 어쩌면 전세 시장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매매, 매매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었고 왜냐면 하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매가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전세 수급 지수도 99.1포인트로 거의 2년 2개월 만에 지금 100 이하로 지금 떨어져서 지금 같은 상황이 바로 그거죠. 집을, 전세를 내놓은 사람들이 전세를 찾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전세를 내놔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금방금방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그 귀하다는 전세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매물이 약한 3만 한 1,500개 정도 뭐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불과 몇뭐한두달 전만 하더라도 약한 2만 개 아래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한두달 만에 거의 만개 이상이 더 쌓여가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전세 시장 쪽이. 좀더 그렇죠. 급격하게 지금 매물이 쌓여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자, 그럼 전세 매물이 쌓이면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전세가 한 5천에서 1억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이런 뭐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좀 세입자 찾기가 조금 어려운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들리고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자, 왜냐하면, 자, 이렇게 지금 뭐 하락 쪽이다 뭐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의 고가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지부동, 여전히 계속 뭐그 신고가를 내고 있는 곳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차별화 장세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데 이렇게 좀 타격을 입는 곳들이 서울보다는 좀 수도권, 아무래도 수도권 쪽보다는 수도권 중심보다는 좀 외곽 쪽이 좀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서울 안에서는 강남, 뭐 한강 이남 이쪽보다는 좀 강북 쪽이 조금 더 타격이 좀 커져가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주 들어서 좀또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여당 후보까지 야당 쪽에서는 그렇죠. 뭐 다주택자 지금 양도세 지금 완화에 대해서 계속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여당 후보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내년 3월까지 다시 시장이 오히려 이것이 시장의 지금 거래 절벽 상황에서 아니면 매물이 지금 좀더 뭐, 다 이제 굳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좀더 관망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 결국 그런 거죠. 아, 지금 뭐, 종부세다 뭐다 해서, 지금 보유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지금 좀 빨리 팔아서 좀뭐이 상황을 좀 타게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아니야. 지금 뭐 내년 3월 이후가 되면 뭐 양도세가 완화된다라니까 좀더 지켜보자. 자 그래서 오히려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지금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이라는 것이 오히려 관망세를 좀더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뭐 전세 시장까지 해서 복잡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